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산술 연산자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정수 두 개를 입력받아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나머지 이렇게 다섯 가지 결과를 출력하세요. 이렇게 했고요. 우리가 시뿔뿔로 한 거랑 똑같이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 되겠습니다. 이거에 해당하는 내용은 교과서 17장의 내용입니다. C샵도 C++하고 똑같이 산술 연산자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다섯 가지가 있고요. C샵, C++ 할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 정수 나누기 정수는 결과값이 정수다 이랬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정수 나누기 정수는 결과값이 정수입니다. 그래서 3 나누기 4 하면 얼마예요? 이게 0.75가 아니고 얼마? 0이 된다. 자, 그래서 정수 나누기 정수 하면 이 소수점 밑엔 잘라버리고 0이 나온다라는 거 항상 주의를 해야 됩니다. C샵에서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나머지 사용법은 똑같은데 다른 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퍼센트 연산이 나머지 연산이잖아요. 이 나머지 연산이 실수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뭐3.4 나누기 아니 3.4 나머지 0.7 하면 소수점에서도 나머지를 계산할 수 있다라는 점이 달라진 점입니다. 자, 프로그램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루션의 하나를 추가합니다. B02. 자,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콘솔 앱 계속 사용하기 하면 되죠. 지금 최신 템플릿에서 C#의 .NET 프레임워크 콘솔 앱 이걸 선택해서 다음으로 하면 B02 아리스매틱이라고 쓰고요. 자, 여기 나왔습니다. 얘를 시작 프로젝트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우리가 숫자 두 개를 입력으로 받으라고 했으니까 XY를 입력으로 받고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입력 받을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콘솔.readline 쓴다고 그랬잖아요. 한번 해볼까요? X는 int.parse 하고 콘솔.readline 라인 한 다음에 이렇게 써준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y 값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러면 xy 값이 받아졌으니까 이제 출력하면 되죠. cw 하라고 했죠. 콘솔.readline 뭐를 하느냐? 자, 여기다 써볼까요? 자, 0 플러스 1 는2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콤마 한 다음에 제로가 첫 번째 파라메터예요. x 값을 쓰고요. 두 번째는 y 값을 쓰고 세 번째는 x 플러스 y를 써주면 되겠다. 자,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얘를 다섯 개 카피해서 얘는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나머지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빼기 곱하기 나누기 나머지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프로그램이 끝납니다. 자,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도 우리가 안내를 할까요? CW 콘솔.write 해가지고 두 개의 숫자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3, 4 엔터 치면 자, 에러가 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여기 보면 처리되지 않은 예외라고 돼 있잖아요. 예외가 에러예요. 예외. 영어로 exception이라고 하는데 입력 문자열이 잘못된 거예요. 이건 어떻게 써야지 되냐면 하나씩 따로 써줘야 돼요. 그래서
숫자를 여기 이제 하나 쓰고 여기다 이렇게 할까요? 첫 번째 숫자를 입력하세요라고 쓰고 여기다가 두 번째 숫자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쓸게요. 그럼 이제 괜찮을 거예요. 실행. 첫 번째 숫자는 3, 두 번째 숫자는 4. 이렇게 하면 결과 값이 똑같이 나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실수의 나머지를 계산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 실수의 나머지 한번 계산하는 거 여기다 추가해 볼게요. console.writeLine 해서, 똑같이 쓰죠. 제로, 나머지, 1, 은, 2. 이렇게 하고요. 첫 번째 숫자는 3.14, 두 번째 숫자는 2.56 하고 세 번째 숫자는 3.14 나머지 2.56 이렇게 해보면 여기 이렇게 실수 나머지 실수도 결과값을 출력한다. 하나는 5, 하나는 6 해볼까요? 이렇게 하고 여기 나머지가 0.58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 기능이 추가된 기능입니다. 자, 그래서 C하고 C샵은 입출력이 좀 달라요. 입출력이 다르고, 지금, 연산자, 산술 연산자 있는데, 산술 연산자는 똑같다. 하나 기능이 추가된 거는 실수의 나머지 부분 계산하는 기능 하나가 추가됐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